피니언스 사파리의 하루. 안녕하세요, 피니언스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인 피니언스의 새 식구 이야기, 유럽까지 와서 고양이를 분양받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What is the name of lake? Maggiore. Maggiore? Lake Maggiore. Yeah. Ah. Lake Maggiore. It's the biggest in Italy. Biggest. Yeah. Lake. 밀라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이탈리아 동부 라벤나에 왔습니다. 저희가 머물 호텔로 실바 부부가 직접 찾아와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실바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새 식구를 데려올 때 가능하면 직접 그곳에 가서 어떤 환경과 부모 아래서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은 저의 철칙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양이를 분양받는 일이 아니라 먼 타국에 좋은 친구를 만들고 또한 새 식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Not a big present, it's just small present. No. It's a toy, toy for your cat. For the cat. Yeah. No, it's working for the cat. And you can put in the snack for cat, and cat smelling and finding, yeah. Yes, finding. Yeah. Perfect. It is my oldest cat. Ah, oldest cat. 16. Right. Yeah. 이제 드디어 새 식구 에릭이를 보는 순간입니다. 와우. Wow. Hi guys. Hi. Oh, okay. Eric. Yes. Wow. Very very strong. He is neuter now. Mm-hmm. About 2 months. He is a son of Casanova. Ah, Casanova. Was, winner.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빠란다, 에릭아. 첫 만남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만지지 않고 손냄새만 맡게 하는 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를 무례하게 다루지 않을 거야. 나는 널 젠틀하게 대할 거야. 정도의 가벼운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저희 에릭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에릭이의 엄마고요. 에릭이의 외할아버지는 월드위너 올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이의 아빠는 덱. 바로 이 고양이가 에릭이의 아빠입니다. 덱은 노르웨이 캐터리 출신으로 노르웨이 숲고양이의 본토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말 멋지죠? 오케이. With Lao food, Lao meat, some and dry food also. Okay. So, yeah. It's so. Okay. Save me. Mm-hmm. It's better because it's a long, very long trip. Yeah. 에릭이와의 첫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Sleeping very hard. Yes.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다음 편에서 고양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아니,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